남자는 3억 원 지원받았고요. 여자는 뭐래 갔냐? 혼수 2천. 2천? 집에서 한끼 먹는데 그 한 끼도 안 차려준다. 이분 연봉이 1억 5천이래요. 내 아들이 연봉 1억 5천인데 밥을 못 얻어 먹은다. 와, 억장이 무너지네, 진짜. 이게 불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중립인 게, 대표님, 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데요? 이게 글 제목이 냉정하게 나 퐁퐁남 맞는지 평가 좀. 아, 퐁퐁남. 그것도 내 전문가지, 내가. 전문이에요? 전문이지. 손님이세요? 주변에 뭐 친한 지인이나 동생분들이 제가 퐁퐁남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어서 물어봐요. 대표님이랑 상담받으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아,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겠어요? 돈 안 내도 되니까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더 있어요? 또 있죠. 구독하기. 구독하기 누르는 겁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아, 그럼 실제로 이렇게 퐁퐁남이라고 취급받으면서 결혼한 케이스가, 아,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커뮤니티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결코 적지는 않다라는 거지. 대표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면은, 네, 퐁퐁남 기준이 뭔지 그것부터 설명해 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퐁퐁남의 기준은 경제권, 발언권, 주도권이 모두 다 여자에게 있는 경우, 여기에 플러스 여자의 입장에서 사랑 없이 결혼한 경우, 조건만 보고 결혼한 경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연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려볼게요. 네. 일단 이분은 결혼 생활 10년 차고요. 네. 나이는 이제 곧 마흔이고요. 결혼할 때 남자는 3억 원 지원받았고요. 여기 여자는 뭘 해갔냐? 혼수해서 2천. 2천? 네. 여자 몇 살이었을까? 댓글 보니까는 남자분이 29이었고 여자가 27.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뽕남인지 아닌지를 고민이 되냐면은, 첫 번째가 일이 바쁜 업종이라서 집에서 밥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집에서 한끼 먹는데 그 한 끼도 안 차려준다. 집에서 그럼 아예 밥을 못 먹는 거네. 여자가 요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밥을 해준대요. 아, 좀 심각하네. 밥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어찌됐건 여자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 입장이잖아.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당연히 밥은 해줘야지. 이분 연봉이 1억 5천이래요. 너무 심하다, 이거는. 내 아들이 연봉 1억 5천인데 집까지 이렇게 해갔는데 밥을 못 얻어 먹은다. 와, 억장이 무너지네, 진짜. 부모님은 남편분 챙겨주세요. 아니요. 나는 적어도 사줘. 나는 내가 요리를 못하니까 나는 대신에 사줘요. 나도 일을 하니까. 그럼 이 여자는 시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은 먹여가면서 일은 시켜야지.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의외로 되게 많은 여자들이 남자가 아침밥 해주려는 걸 바라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회사를 다니거나 이러는 거면은 못해주지, 아침에. 근데 만약에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밥은 아니더라도 아침에 소정에 뭐라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 만약에 가사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아침밥 해주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건 문제 있다고 봐요. 1번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남자가 회사를 되게 오래 다녔는데, 네, 회사에서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급 뭔지 아예 관심이 없어? 모르고. 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럴 수 있냐? 대표님도 대표님 남편분 어서 일하고 직급 다 아세요? 아우, 알죠, 저는.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러면서 아이 교육 얘기만 하고 집에 아줌마 얘기만 하고. 남편 진짜 완전 ATM기로 아는 거네. 관심이 없는 거네. 맞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있어요. 세 번째가, 본인은 결혼하고 한 번도 일한 적 없으면서 내가 벌어오는 연봉 1억 5천은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 돈 안 벌어본 사람들이 이러더라. 연봉 1억 5천이면 세금 떼고 못 떼고 한 월 그래도 얼마예요? 천만 원 좀 안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잖아. 이거 나가서 해보라 그래. 이분 여자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는 것도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이분이 나가서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남자만큼 절대 못 벌어. 그리고 1억 5천이라는 돈은 대한민국 이 나이 때 벌 수 있는 연봉이 몇 프로예요? 전체 연령 기준에 더 상위 2%. 그러면 나는 상위 2%의 남자를 만난 거잖아.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이 바보인 거지, 이 여자분이. 뭘 너무 모르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여자는 이 돈도 부족하다고. 이 돈이 부족한 돈인가요? 절대 부족하지 않은 돈이죠. 한숨이 나오네요. 월급 나오면은 뭐 수고했다 이런 말 없이 돈 어디 입금해달라, 결제달라 이런 말만. 진짜 헤어지고 싶겠다. 피디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의 대우를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저 2번은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1번, 3번은 못 살 것 같죠. 아니 뭐 그래, 1번도 그래 바쁘니까 밥 못 챙겨줄 수 있어. 2번도 뭐 그래 모를 수 있어. 3번은 못 참겠다, 그지? 그냥 대놓고 넌 돈 주는 기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보면은 이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지? 1억이 넘는데 돈을 벌어오는 액수가 적다고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남편이 일을 하는 거잖아 밖에서 그거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존중이 없는 거잖아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아 남자들이 다 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돈 벌진 않잖아요 돈을 안 버는 가장도 있고 그죠? 폭력적인 가정도 있고 책임감 없는 가장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가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같은 여자로서는 진짜 좀 심이 별로 아니네요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네 이분이 퇴근하고 집에 오고 씻고 다 하면은 9시 된대요 네네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네 이때 아내가 하루 종일 들어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놀아달라 이렇게 한다 이게 불만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중립인 게 어찌됐건 육아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만큼은 하지 못하겠지만 와이프만큼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눈 마주치고 책 읽어줄 정도는 돼야 되거든 피곤한 건 알아 잠깐 누워있다가 30분이고 40분이고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자기 전까지는 좀 눈 맞춤 해주고 책까지는 읽어주는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 힘들지만 저도 그건 하거든요 그게 아빠로서의 의무긴 한 것 같아요 아이는 뭐 어찌됐건 간에 나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만 낳은 게 아니라 어찌됐건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한 거고 내가 부모잖아 이거는 뭐 와이프에 대한 불만을 떠나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정서상 아빠와의 교감도 필요해 뭐 1시간 2시간을 놀아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 30분이라도 아이와의 교감은 꼭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와이프분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남편분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아이한테 놀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밥 먹고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해달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전적으로 와이프분이 집안일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로 주부니까 말씀 들으면서 빡세게 일을 하고 왔는데 애까지 막 봐달라 하는 거에서 좀 억울했는데 또 아이 정서상 시작하면 또 납득이 되나요? 뭐 아이랑 뭐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라 이건 아니잖아. 하루에 있었던 일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교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음 다섯 번째인데요. 와이프분이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일하고 싶은데 애가 졸려가지고 나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있다. 차라리 남편 보고 네가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 하냐 내가 일할 테니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있으면서 피해를 입은 게 있다고 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남편분도 좀 이해가 되고 여자분도 좀 이해가 되는데 여자분 입장에선 정말 이게 맞을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가사하고 육아를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누구한테 뭐 맡길 사람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와이프가 하고 있는 건 맞고 근데 이거를 너무 또 자격지심이라고만 보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사회생활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단 말이야. 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 저는 여자분 입장도 이거는 좀 솔직히 이해는 하긴 해요. 저는 여자분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이게 앞으로를 봐서도 아이들이 좀 컸으면 단돈 뭐 100만 원을 벌더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여자분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래도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남자분이 밖에서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노고는 반드시 인정을 해주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집이 청량으로 된 집이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15억짜리 자가인데 이거를 신혼부부 이자녀 특공으로 했다더라고요. 이득을 3억 정도 받는데 이게 와이프가 본인이랑 자기 애 두 명 때문에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이 둘 낳아서 된 거는 맞으니까. 근데 여자분도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긴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빠가 잘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으니 우리 서로 고생한 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분도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 남편한테 지기 싫은 거 있잖아. 그냥 괜히. 그게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로 더 생색내고 싶은 거지 서로. 남자 입장에서는 청약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풀 땡길 수 있을 연봉 그리고 매달 원리금 갚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다 무시하고 본인 지분만 많이 주고 어필하는 그런 게 이분들은 가장 시급한 게 서로에 대한 인정 아닐까요? 일단은 와이프분은 남편이 이렇게 고생스러움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남편분도 아내한테 아이를 이렇게 잘 길러주는 인정 부부들의 문제는 부부들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남편하고 싸우지만 남편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야 저는 이게 가장 시급한 게 서로에 대한 인정인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글을 올리면서 물어봤잖아요 본인
퐁퐁남인지 아닌지를 퐁퐁남인가요 아닌가요? 남자로서 느끼기에는 퐁퐁남이 맞아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내, 나는 뭐 ATM 취급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망성이 없는 집은 아니거든요. 모성애는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할 거 같아. 나는 이렇게 자기가 고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 네가 이렇게 해서 당첨되고 네가 아이 낳기 때문에 된 거 맞아. 먼저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치만 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벌고 내가 버는 돈이 작은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팩트로 조지는 거야. 그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이들 좀 크면 너 나가서 일해. 네가 원하는 일. 나도 육아를 좀 도와줄게. 그럼 진짜 일하고 싶은 아내 같으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핑계처럼 그냥 됐어. 네 때문에 일 못한 거야. 이렇게 진짜 핑계였으면 안 할 거고. 그거를 보면 난 진짜 이 사람이 퐁퐁남인지 아닌지 판별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은 댓글 봤는데 이혼 준비하고 있다더라고요. 아, 뭐가 많구나. 이것만 봤을 때 모르는데 또 뭐가 많나 보네. 그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이해도 되기도 하네요. 부부간의 일은 진짜 겪지 않은 한 뭐 아무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남편분의 고충도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대화로 이렇게 잘 풀어가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사실 뭐 그거는 결정하는 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퐁퐁남이 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퐁퐁남이 되지 않으려면 결혼을 하기 전에 선택을 정말 잘 해야겠죠? 선택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찾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홍보입니다, 홍보. 좋은 결혼 하고 싶으시면 퐁퐁남 되고 싶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세요.